문어 대가리 놈들 수십 척이 당황포에 진을 치고 노략질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고만이라. 속히 전군의 경계령을 내려라! 잠깐! 왜군들의 공격진 말라시는 유정 장군의 명을 그새 잊으셨습니까? 황명을 거역하고 장군이 무사할 성 싶소니까! 못 들어하는가? 당장 전군의 명을 내리게! 당포에 결진하여 적을 물리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군. 예, 장군! 장군! 저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황명을 거역하고 장군이 살아남을 성 싶소이까? 당장 그대의 진중으로 돌아가게. 이상 우리 조선수군의 행보를 막으려 한다면 내 자네부터 베어버릴 수도 있음이야. 지금 그 말, 우리 지안을 자신 있소이까? 자, 앉읍시다. 적함이 서진하고 있다는 첩보는 모두 접했을 것이오. 이첨사. 예, 장군. 그리고 어현감님. 예, 장군. 광양군과 방답군은 지금 속히 견내량을 봉쇄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장군. 김첨사. 예, 장군. 당항포와 진해 쪽으로 다시 한번 탐망선을 띄우게. 외선의 수와 군사가 얼마인지 보다 주밀하게 살펴야 할 게야. 야물딱지게 하겠습니다, 장군. 출전을 하실 요량이십니까? 응당 그리해야지요. 하오나 명나라 유정의 공문이 외적을 물리치지 말라는 명을 따라야 한단 말씀이오이까? 나는 그 명을 따를 의사가 없소이다. 1594년 3월 이순신은 서진을 시도하는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결정했다. 이순신의 18번째 해전인 웅포해전 이후 만 1년 만이었다. 1593년 4월 이미 남하를 시작한 일본군은 같은 해 6월 경상도 지방으로 철군을 완료한 상태였다. 뒤이어 병력, 무기 등을 본국으로부터 보급받아 부산포를 중심으로 외성을 쌓고 장기 조둔에 돌입하기 이르니 이때 부산포를 중심으로 포진한 외선의 수는 최대 900여 척에 달했다. 이에 통제사 이순신은 한산도에 수군을 전진 배치하고 견내량을 봉쇄한 채 일본 수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또한 유정 조승훈 등이 이끄는 명나라 원군과 권율 등이 이끄는 조선 관군 및 의병은 대구, 의령, 선산 등의 진지를 구축하고 육지에서 일본군과 대치했다. 그러나 이 시기 조명연합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던 명군 장수들은 조선군의 일본군 공격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다. 일본군의 요동 진격을 저지 전장을 조선으로 축소하는 데 성공한 명군은 강화를 통한 빠른 정전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미온적인 태도를 적절히 이용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저기 좀 보십시오.
오메, 연병을 앓다가 땀도 못 내고 죽을 놈들. 아이고, 메. 어육을 만들어서 젓갈을 삼아도 시원치 않을 놈들. 아, 저놈들을 그냥 당장. 아, 빨리 움직여. 장군, 저게 단방선입니다. 신경 쓸 거 없어. 하던 일이나 계속해. 하오나 장군, 저놈들이 화포로 공격을 해오면. 명흥은 조선국의 상국이다. 그렇다면은 명나라 장수들은 이 전장의 주장이라 할 수 있지. 그 주장들이 우리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금에 끊을. 그 명을 어기고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보나? 그저 저러고 서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가는 것이 전부일 것이야. 저 문어 대가리 놈들을 오줌에 씻어서 족족이 썰어서 미친 개한테 줘버려야 할 것인데. 저 외선을 박살내서 개적국 끓이는데 불쑤시개를 써버려야 할 것인데. 아니, 그리여 방구도 꽁꽁 참았다가 끼어야 소리가 크다고 참자. 배를 돌려라. 본용으로 귀향한다. 예, 나으리. 전속용으로 배를 돌려라. 속히 본용으로 귀향할 것이다. 배를 돌려라. 이순신 그놈이 왜군을 공격한다 했단 말이냐? 하잘 것 없는 조선군 장수 따위가 어찌 황명을 거역하려 들어? 내 놈은 그거 하나 막지 못하고 대체 뭐란 게야? 속 안에 목을 베겠다.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뭐야? 이런 고의한 놈을 보았나? 당장 이순신을 잡아들여 내 이놈에게 황명을 거역한 죄를 엄히 묻고야 말 것이야. 뭘 그리 장승처럼 서 있는 게야? 어서 잡아오지 않고! 이순신 그자가 순순히 제게 오라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시작하지.